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3년 만에 내비쳤습니다. 우리 반도체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연장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이었던 이 총재가 갑자기 온도차를 보이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토론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또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금리 동결 기조로 가야 된다. 인하를 해도 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시장의 기대에는 금리 인하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네. 뭐 동결론보다도 인내론이 더 좀 적합한. 인내론이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좀 힘들더라도 버티자 이 수준에서. 왜냐하면은 금리 내리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올리는 건 아주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그러고 우리가 2018년 11월에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불과 몇 개월 만입니까? 그렇다면은 예, 좀 사실은 이제 조금 정책 신뢰라는 게 보면은요 너무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도 조금 좀 그 견디는 거 이것도 좀 방법이고 또 그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금리가 역전돼 있어요 한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면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네. 뭐 자본 유출은 뭐 분명하고요. 네. 그러고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어 보여요. 네. 네. 그게 일단은 지금 스탠스입니다. 네. 네. 구체적인 얘기는 네. 또 토론 네. 진행되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인하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통화 정책, 특히 돈을 푸는 정책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라고 하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있지만 네. 정부나 한국은행의 당초 경기 전망에 비해서 최근에 실제 경기 흐름이라든가 예. 하반기 이후의 전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돈을 푸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은행이 보조를 맞춰서 정책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어제 이주열 총재 발언도 있었고 또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해서 뭐 완화적 기조 접근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최근 뭐 움직임을 보면은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그거는 뭐 인식은 공유되더라도요. 금방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공조도 필요하지만은 정책의 독립성도 필요해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한은은 사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얼굴 맞추고 이렇게 눈짓 뭐 교환하면서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해서 같은 방향인 거는 뭐 좋지만은 네. 사전에 뭔가 좀 물밑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금리로서 우리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돌발적인 게 아니고요. 뭐 미중 그 무역 전쟁 우리가 사실은 뭐 상당히 전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결보다도 인내론 한번 좀 버텨보자.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되면은 몰라도 네. 지금은 솔직히 한 달여 전에 그 이주열 총재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를 조금 뒤집은 거라고요, 본인이요.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이요. 네.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아, 지금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정책 연속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네. 그럴 때 우려되는 것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 우려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서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통화정책을 펴라는 이유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트럼프는 경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고
물가도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최근까지도 미 연준은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버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처럼 지금 경기가 좋고 물가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선 생각해 볼 때 미국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뭐 정책 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응을 해서 추경까지도 편성을 해놓았고 그렇죠. 국회에서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는 나쁘지 않고 최근까지도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는 도리어 금리를 올렸죠. 예. 이것은 비유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같은 방 안에서 한쪽에서는 방이 춥다고 하면서 군불을 막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서 방을 식히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써서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할 때 네. 그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거나 반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은 예전만큼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좀 엇박자를 낸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거겠죠? 예, 최근까지 그랬죠. 네. 그런데 사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나 시사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이 경제 상황 변화 뭐 어떤 것들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뭐 무기중 무역 분쟁 같은 거 들어가 있겠죠? 사실은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해 11월에도 금리를 올렸고 정확하게 1년 전인 지지난해 11월에도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했던 그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도 네. 가령 지난해 11월에는 금융 불균형의 누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령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라고 해서 저한테도 그 해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도대체 금융 불균형의 누증이 뭐냐.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셨던 것처럼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참 높을 때 12%대, 13%대 늘어나던 것이 지금 4%대로 떨어졌고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반면에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시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나 한국은행은 2% 중후반으로 잡았는데 네. 최근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앞서 뭐 리포트도 나왔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도 빠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6월 1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지금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반기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것처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유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반대체 업황이 당초 기대만큼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분명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중요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전체 분위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금리 인하는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은 동결보다 인내론을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지는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다 손치더라도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좀 말씀한 대로 이제 뭐 부동산 뭐 좀 약간 잡히지 않았냐. 그다음에 가계부채. 근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더 이렇게 나아질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꾸준하게 좀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 재정도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금리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그야말로 못 견딜 때쯤 되면은 몰라도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덥다고 그냥 옷을 다 벗어 제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르다. 네, 조금 좀 인내를 해보자. 네. 이겁니다. 그러고 지금 뭐 금년 뭐 좀 4분기도 있고 뭐 내년 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솔직히 보면은 이주열 총재가 불과 한 달 전 얘기를 갖다 스스로 이렇게 뒤집고 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정책 공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이게 그 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버텨보자 하는 거하고 기민하게 그냥 적응했을 때 나중에
그야말로 금리를 더 내려야 될 때 우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경쟁력이고요. 네. 댐에 물을 받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 비유예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좀 댐에 물을 받아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안 올 때 그걸 풀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나쁠 때를 대비해야지. 지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경기에 어떤 뭐 방어는 아니더라도 조금 뭐 취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미리 금리 인하를 갖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다라는 보고 계신 시각을 나타내셨는데 시행 시기는 좀 언제쯤 그리고 혹시 연내 뭐 한 번 이상 또 생각하고 계신 건지 두 번 이상이겠죠 만약에. 그 사실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네네. 뭐 이번에 하는 총재께서 그렇게 변화된 입장을 밝히시기 전에 예.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그렇죠. 전망을. 뭐,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한은보다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어렵게 보고 있었기 예. 때문에 한은은 낮추지 않을 것 같다. 버티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확인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은 쪽에서 변화된 입장을 밝히신 걸로 봐서 네. 다소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은의 스탠스를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또 통화정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수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우리 성장률이라든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낮추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 보여요. 그러면서 보면은 당장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있어서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 할 것은 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기 대응 정책 역시도 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가 지금 왜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추경을 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쵸. 한국은행도 장기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필요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경기 대응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기론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실기에 대한 우려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로 다양한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74님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 끝자리 2402님 금리 인하 반대입니다. 추경 빨리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해본 이후에 차차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또 7469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금리를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나요? 금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 입장과 좀 비슷한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참 정부의 어떤 그 태도, 어떤 정책 예견 능력 그런 거를 우리는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019년도 1사분기 0.4% 역성장했죠. 네, 그렇죠? 많이 했죠. 32국의 꼴찌예요. OECD 35. 예. 국 중에 32위를 했는데 네. 근데 상당히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약간 뭐 낙관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나빠질 것이 보이고 우리 구조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2.5% 2.6%를 얘기했다는 거는 참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정책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걸 미리 봤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닥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어느 정도 좀 덜 이렇게 변동시키는 좋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가 생각보다 나빠지니까 작년 11월 올리고 그다음에 그냥 또 내리지 않냐라는 이렇게 의심을 주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이제 우리 성장률인데 네. 아마 이제 LG도 조금 약간은 좀 비관적으로 이제 보는 건 맞는데 네. 특히 이제 뭐 무디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2.1% 2%를 보는데 아마 2.12% 이상 넘지 못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론의 어떤 무게가 실리는데 네. 그 전에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냐 그런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 4분기 우리가 마이너스 역성장할 거를 작년에 예측했어요. 아무도 못했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핑크빛을 본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적확한 시각이 없어요. 사실이요. 그리고 들뜬 마음이다. 들뜬 마음에 정부가. 네.
어떻게 지금 2.7% 출발합니까? 물론 이제 한은도 2.5% 내렸지만은 너무 낙관적이었어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커지는 거고. 교수님 네. 그러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낙관적이었던 정부가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돌아오는 시그널들을 몇 개 줬잖아요. 멘트를 네. 통해서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인하 실기. 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는 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좀 정확했으면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좀 더 정치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표피적인 거고 그 기저에는 패권 전쟁이에요. 이게 네. 오래갑니다. 오래가 이게 지금요. 뭐 투키더스 무슨 함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패권국하고 신흥국과 대립은 이거 불가피한 거고 네. 다 예측 가능한 건데 네. 이걸 너무나 우리가 몰라서 사실이요. 경시한 거죠. 모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작년 4분기부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었고 침착했으면 괜찮은데 낙관적으로 거의 보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이번에 1, 4분기 -0.4가 역성장한 것이 큰 영향을 줬는데 네. 이걸 왜 예측하지 못했냐 그런 얘기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어떤 투기도 좀 안정화된 상태인데 이게 다시 튈 가능성 또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그 나라 중앙은행이 펴는 통화금리 정책은 말씀하신 가계 부채의 증가세,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만 네. 투자, 소비, 결국은 성장률, 고용, 물가, 환율 모든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아주 광범위한 거시경제 정책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바로 전달인 10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 올해가 2.7,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할 거고 2.7%는 우리 잠재성장 수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다음 달인 11월에 인상을 했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을 했던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것이 올해 들어서 지금 경기 회복에 도움은 못 줄지언정 도리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때의 진단이 잘못되었고 지난해 10월에 금리 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시기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정책 조정은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은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한은의 거의 유일한 법률상의 통화정책 목표는 네.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금융시장 안정이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보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관리 목표 수준이 2%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체감물가는 높다고 하시지만 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거든요. 네, 계속 0%. 그렇다고 한다면 2%를 넘어갈 때는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물가가 이렇게 안 좋고 1분기에 0.3이었던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서 0.4로 네. 낮아질 정도라고 한다면 경기 부진이나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도리어 경기나 물가에 더 비중을 실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의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처음 그 모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본 유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금리라는 거는 돈의 어떤 대접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걸 좀 금리 낮아지는데 보면은 네. 원화 표시에 무슨 자산을 갖고 싶겠어요? 어느 나라라고. 그러니까 상대를 본다면 미국이죠. 네.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 좀 먼저 보자는 거예요, 보면.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렇게, 글쎄, 미국하고 우리가 무슨 분리해서 선제적으로, 이게 선제적이라는 건 자칫하면은 성급하고 좀 경망스럽다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좀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그다음에 해도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영무 연구위원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